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청운면 신논리에 나와 있습니다. 신논리에 꽤 멀리 나왔고요. 가격대 너무 괜찮은 매물 하나 나와가지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촬영하기 너무 좋은 날이라 바로 달려 나왔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요 하얀색 2층 주택, 2층 주택입니다. 요 매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 청운면 신논리 제가 지금 사실은 처음 와봅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물건이 나와도 촬영까지 하기에는 제가 좀 너무 멀기 때문에 관리도 잘안 되고 해서 좀 꺼려 했었는데 사실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주변이 오는 길이 너무 예쁘고요. 특히나 이 지금 보시면 전원주택 소규모 단지로 조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지 바로 아래가 메인 진입로, 메인 도로 되겠고, 메인 도로 옆에 또 개울가가 접해 있어요. 개천이 흐르고 있고, 그 개천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펜션,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캠핑장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물이 일단은 끼고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먹고 놀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보이고 주변이 약간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긴 양평 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외국 느낌도 나고 주변 이렇게 보시면 그냥 산에 거의 묻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혐오 시설 없고 그냥 완전 산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여기서 고시 공부하면은 정말 공부 잘될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너무 제가 지금 목소리도 좀 작게 하는 이유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 그리고 도롱뇽도 제가 봤어요. 예. 그만큼 주변이 굉장히 좀 물도 좋고 뭐 한다는 증거겠죠? 자, 단지 도로 밑으로 우수관로 이렇게 매립이 돼 있고, 수도 계량기가 있는데요. 지하수는 아니고, 아마 마을 상수도인 것 같습니다. 마을 상수도에 정화조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집 뒤변 뒤편으로는 더 이상 집이 들어올 수가 없고 석축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단지 최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망은 좀한 절반 정도 가립니다. 근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조망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좌측은 탁 트여져 있는데 주변 자체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좋네요. 좋긴 가격대도 괜찮고 딱 세컨하우스 쓰기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내부하고 외부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아담해서 금방 좀 찍을 것 같긴 한데요. 금방 좀 소개시켜 드리고 철수해야겠네요. 네, 바로 보시죠. 네, 일단 메인 진입로에서 올라오시면 요 도로 중간 정도가 경계입니다. 중간 정도 경계가 이렇게 잡석 깔아져 있는 부분에서 제 차가 있는 부분. 요렇게 절반이 좌측과 우측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잡석으로 깔아지는 파쇄석으로 깔아지는 이 부분에 차를 하나, 둘, 한세 대는 주차가 가능하다. 이게 다내 땅입니다. 가능하시고 메인 마당은 뭐 아담해요. 굉장히 아담합니다. 지금 공실로 좀 방치가 된 지가 조금 된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면 잔디라든가 그죠? 관리가 좀안돼 있는 부분 좀볼 수가 있고 자뭐 소나무도 한 그루 있고요. 뭐 나름 뭐 야외 등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석 갖다 놓은 거 보면 연출은 좀해 놓으셨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우측엔 집에 막히죠? 그리고 좌측은 좀뻥 뚫려 있고요. 여기에 뻥 뚫려져 있는 공간에 요거 정자 하나 또 갖다 놓으셨고 요것도 갖다 놓으신 지 오래 돼 보이진 않아요. 상태가 먼지 막 이런 거좀 닦으면 굉장히 좀새거 같습니다. 등도 다 있고 요런 것도 뭐 비싼 거는 뭐한 1,000만 원씩 하는 거 같던데 요것도 갖다 놓은 거 보면 최근까지는 뭐 사용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에 보면 탁 트여져 있고 나름 뭐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펜스 작업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펜스 딱 둘러시면 아방궁처럼 쓰시면 될것 같고, 이게 답니다. 외관은 주택 뒤편은 뭐 별거 없고요. 이게 다고 주택 외장재 보시면 사이딩 마감돼 있죠.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 마감돼 있고 뭐 일반적인 목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데크도 나름 그래도 칠은 뭐 관리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일자로 데크인데 이쪽이 조금 그죠? 최근에 좀 청소를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쪽에 안 하셨다가 지금 막 이끼도 막 있고 막 이랬던 것 같고
특이하게 데크에 야외 소파가 있네요. 이 부분 좀 특이하고요. 우측도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뭐 각파이프로 뭘 테라스도 하나 만들어졌는데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데크 주변은 이렇게 그냥 오시면은 좀 이것저것 할 게 많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시면은 뭐 전실이라고 해서 딸 거 별로 없고요. 신발장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도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새 걸로. 지금 도배는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방 하나 아담하게 있고요. 도배하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하신 것 같습니다. 창호는 그래도 예, 좋네요. LG 창호 쓰셨는데 한번 싹 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팔려고 싸게 팔려고 내놓으셨는데 또 수리까지 다 돼 있네요. 방 하나 있고요. 좌측에 예, 공용 욕실. 여기도 리모델링을 했네요.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수리. 지금 창호 저거 스티커도 안 뗐죠? 창호까지 다 공사를 하셨어요. 리모델링 끝나셨네. 자, 이쪽에 또 방, 아담한 방. 이 장롱은 또 사다가 놓으셨네요. 이것도 지금 안 뗀 거 보니까. 그죠? 창호 다 다시 하신 거고. 어허. 그리고 주방. 아담하죠? 뭐 식탁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아담합니다. 딱 세컨하우스용으로 딱 되어 있고. 거실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넓은 거실 공간. 네. 요렇게 있고요. 지금 뭐, 브라인드를 다 내려가지고 갈아놓으셨는데 조만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조량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쪽에 크게 창 빼놓으셨고 여기는 지금 벽난로 놓으시려고 벽돌을 쌓아놓으신 겁니다. 시공하시려고 하시기 바로 직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철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철거했으면 저기 철거를 하셨나? 아닌 것 같아요. 시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었던 것 같은데 변기를 하나 더 추가로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세면대랑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다가 예, 세탁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도 공사가 다 돼 있네요.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하 좋네요. 자 1층 일단 다 보셨어요. 1층은 방 2개 욕실이 2개 거실 주방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욕실 한 개는 이제 세탁실 겸 욕실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1층과 2층 출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2층 출입구는 이렇게 주택의 뒷부분 이쪽에 계단이 별도로 있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 자 이렇게 보일러 기름통 이렇게 있고요. 좀 작다는 것들 여기다가 좀 쟁여두면 될 것 같네요. 보일러실도 있고 자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주택들의 석축을 굉장히 꼼꼼하게 예, 잘 해 놓으셨습니다. 계단은 예, 칠 한번 빨리 해야겠네요. 그죠? 칠을 한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그리고 예, 올라오면 보면 뒤에 야산은 다 국유지입니다. 저기 국유지 말뚝이 보여요. 노란색 국유지로 돼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야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돌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죠. 이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내 땅 밑에까지는 흘러내리진 않았는데 요 위에 일부 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좀 내려왔다. 보시면 됐고 여기는 펜스 하나 치면 딱 좋겠네요. 그죠? 될 것 같습니다. 네, 2층 이렇게 현관문 별도로 있고 들어가시면 역시 신발장 없어요. 전실 없고요. 2층도 도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도배장판 다 새롭게 하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뭐 거실 겸 주방 이렇게 됐고 주방 요것도 다 새로 하셨고 지금 보니까 다 새로 하셨네요. 그죠? 거실 공간 이렇게 있고 좌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다 도배 다 하셨고 창호도 다 공사하셨고 여기 지금 문을 열어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물이 비가 와가지고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수건 깔아 놓으신 게 이쪽으로 창문으로 해서 문 열어 놓으셔가지고 물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욕실도 여기 하나 있고 2층은 거의 분리형 원룸 수준 예, 1.5룸 형태의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1, 2층 합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진짜 여기서 2층에서
고시 공부하면 1년 안에 뭐 웬만한 건 다 붙을 것 같아요. 네, 1년은 좀 짧은가요? 네, 어쨌든 네, 이런 구조로 다가구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해드렸던 청운면 신논리에 소재하는 2억 초반의 주말주택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수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조금 놀랐고, 1층, 2층이 별도의 출입구라는 거,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전체적인 면적이 넓으니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외관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방치가 돼서 또 폐가 스타일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리 다 돼 있어서 깔끔하고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금액 대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농망가 하나 갖다 놓고 1억 5천, 1억 6천씩 봤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주변 정말 너무 좋고요. 예. 의외로 이거 금방 계약이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문의 많이 주시고 예, 추천드립니다. 주말주택으로 딱 추천드립니다. 조용하고요. 예.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예, 가야겠네요. 예. 네,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